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는 도박에 가까운 수익률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엄청난 전력 사용량도 문제입니다. 돈 된다는 소문에 투자는 물론 직접 채굴에 뛰어들기도 하는데 값싼 산업용이나 농업용 전기까지 몰래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가 불법 채굴 현장에 들어가 봤습니다.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장 한켠에 검은색 천막으로 가려놓은 컨테이너 박스가 놓였습니다. 철강 공장인데 컴퓨터 수십 대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장에 들어오는 산업용 전기를 이용해 가상화폐 채굴까지 한 겁니다. 통상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반용 대비 60%, 농업용은 30%에 불과하다 보니 24시간 가동하는 가상화폐 채굴장은 전기요금을 수백만 원까지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의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가상화폐 채굴은 일반용 전력 요금 대상입니다. 값싼 산업용이나 농업용을 쓰면 안 되지만 걸려도 쓴 전력량을 일반용으로 환산해 요금 차액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물면 그만입니다. 한전이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난 곳을 전수조사하고 있지만 단속까지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 번 있습니다. 아, 여러 번 있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저희가 들어가서 현장 조사하겠습니다. 막아버리고 못 들어가요. 한전은 2018년 1월과 올 6월 가상화폐 채굴로 의심되는 전기 도용 사례를 전수조사했지만 위약 적발은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원뉴스 김돈입니다.